새로운 감각의 세단 폭스바겐 아테오 나티언이 등장했다. 폭스바겐 그룹의 앞바퀴 굴림 방식의 플랫폼 MQB를 바탕으로 한 차량으로 전장 4,860mm, 전폭 1,870mm, 전고 1,450mm, 휠베이스 2,840g 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거의 쿠페에 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C필러의 각도와 뒤 유리창이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테일 게이트가 열리는 해치백 해치 109조를 가지고 있는 차체를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차체 측면에서의 비례를 보면 후드 길이가 24%를 차지하면서 캐빈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립적인 후드 길이를 25%라고 보고 그보다 짧으면 거주성 중심, 그보다 길면 성능 중심의 비례라고 보는 게 무난한 판단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테오는 캐빈의 비중이 높은 실용적 비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테크 부분의 길이도 8%에 불과해 매우 역동적이고 스포티한 인상을 준다. 해치백 구조의 장점은 기본적으로 두 박스 구조이므로 공간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테일 게이트를 닫고 차체 뒤쪽의 모습을 보면 스포티한 세단으로 보인다. 실용적인 차량을 만드는 폭스바겐의 기술적 정체성에 충실한 아테오는 뒤 유리창은 역동성을 강조한 패스트백 패스트백 형태이지만 해치백 해치 109조, 즉 테일 게이트를 가진 차체 구조인 것이다. 그러면서도 짧기는 하지만 데크 형태의 차체를 가지므로 노치백 나치백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해치백이면서 패스트백과 노치백이 특성을 모두 가진 디자인의 차체, 그게 바로 아테온에 대한 설명일 것이다. 그리고 도어 쉐시, 도어 세시가 없는 이른바 하드탑 구조를 채택해서 스포티한 감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사실 요즘에는 교과서적인 정의의 정통 세단이나 쿠페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다. 이것은 실용성이나 성능 등의 목적을 위해 다양한 구조와 개념을 섞은 차량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 같이 세단의 이미지를 보여주면서도 쿠페처럼 날렵한 디자인에 실용적인 해치백의 특성을 살린 콘셉트는 폭스바겐에서는 파사트 CC가 아마도 최초일 것이다. 시기에 벤츠에서도 현재의 CLS의 모티브가 됐던 비전 콘셉트를 내놓았었다.
정통 세단의 장르를 파괴한 스포티한 세단이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 잡았다. 지금도 중형급 이상에서는 본래의 세단 서댄의 정의에 충실한 차종들은 건재하다. 경우는 기본적으로 실용성과 역동성을 양립시킨 콘셉트이므로 인스트루먼트 패널의 디자인은 수평적 기조를 강조하면서도 명료하고 군더더기 없는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날렵한 C필러에 비해서는 뒷좌석의 거주성은 아쉬움이 들지는 않는다. 뒷좌석 레그룸은 좁다는 인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알맞은 공간을 확보했다. 차원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전면부일 것이다. 수평적인 조형 요소가 강조된 라디에이터 그릴은 물론 이전의 폭스바겐 차량들, 가령 골프나 파사드 등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지만 연결된 이미지의 헤드램프와 앞 범퍼까지 확대된 그래픽 처리로 인해 정말로 광대한 이미지를 준다. 게다가 후드 끝단에 차체 색으로 두른 D로 인해 그릴이 넓으면서도 슬림한 이미지를 주고 있다. 아울러 뒷모습 역시 슬림한 비례로 보이는 뒤 유리창과 데크, 테일램프 등의 요소들로 인해 육중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다. 태온이 차체 디자인을 보면 샤프한 모서리들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각각의 면처리는 곡면을 사용하면서 측면에서 휘라치의 둥근 이미지를 강조해서 건장한 비례로 보이도록 했다. 물론 실제로 바퀴 크기도 작지 않다. 전반적인 아테오니 디자인 특성은 장식적 요소가 없으면서도 차체의 비례와 알맞은 곡면과 샤프한 모서리 그리고 건장한 비례를 강조해서 실용적인 세단의 기능적인 특징을 살려내면서도 감각적 측면에서 역동성이 가장 두드러지도록 했다. 색으로 승부하는 BMW 3시리즈, 외관 컬러 무려 102개 BMW 스포츠 세단 3시리즈 G22, 무려 84개나 되는 개별 인디비주얼 색상을 제공한다. 18개나 되는 기본 색상을 갖고 있는 3시리즈에 특별하게 조합된 84개가 추가되면 무려 102개나 되는 외장 컬러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인테리어 컬러도 30개나 되는 3시리즈는 따라서 자신의 기호에 맞춰 역사상 가장 다양한 색상을 고를 수 있는 모델이 됐다. BMW 웹사이트에는 마치 색상표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다양한 컬러를 개인의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BMW 인디비주얼 컬러는 블루, 레드, 그린, 화이트 등 기본 색상을 조합한 것들로 약간의 추가 비용만 지불하면 자신의 취향에 맞는 독특한 외관의 3시리즈를 고를 수 있다. 와인의 느낌이 물씬한 트라몬토 보르도 트레몬토 보도우, 울창한 숲이 떠오르는 말라가 이트 그린 다크 말라카 이트 그린 다크, 파라오의 사랑을 연상시키는 보석 페리도트 그린 페리도트 그린 등 각각의 색상이 갖고 있는 의미도 남다르다. 3시리즈는 전 세계 시장에 1500만 대 이상 팔린 베스트셀링카다.
세그먼트를 가리지 않고 현존하는 최고의 스포츠 세단으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7세대 모델의 사전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는 유럽과 같이 다양한 색상이 공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BMW 코리아 관계자는 외장 컬러는 트래빗 그레이 사진 등 6개가 공급될 예정이며 인디비주얼은 별도의 신청이 있을 때 고려를 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형 3시리즈는 이전 모델 대비 전장이 76mm 길어진 4709mm, 전폭은 16mm가 늘어난 1827mm, 전고는 6mm 높인 1435mm, 휠베이스는 41mm 더 길어진 2851mm로 기존 대비 차체 크기를 늘렸다. 파워트레인은 디젤 모델인 U320D는 최고 출력 190마력, 최대 토크 40. 킬로그램 M 가솔린 모델인 U330i는 최고 출력이 258마력, 최대 토크는 40. 8kg M을 발휘하는 엔진 라인업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320D XDRiV는 5,620만원에서 5,92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5,920만원, 330i XDRiV는 6,320만원, M 스포츠 패키지는 6,510만원이다.